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깊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귀중한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영과 육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겉모양만의 직분이 아니라 속이 새롭게 변화된 직분자로서 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첫 부분을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30세까지는 갈릴리에서 그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요셉이 하는 대로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공생애, 즉 인류를 위한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하셨냐?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기도. 기도로 했어요. 예수님 무슨 기도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우리는 늘 이렇게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를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적으로 전부 뭐예요? 기도 그러면 내 있는 소원을 다 그저 하나님께 말만 하면 되는 줄 그것을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기도는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 뭐 무슨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40일 기도를 하신다고.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욕구적인 요구가 뭐예요? 먹는 문제잖아요. 의식주 생활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요. 왜 회사 다니고 뭐 하죠? 결국은 보세요. 먹기 위해서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그 요구사항이 뭐냐? 야, 40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요. 뭘? 뭘로? 돌로 만들어 떡덩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마 단식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돌로. 돌이 꼭 빵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빵처럼. 우리나라 돌, 그, 뭐, 제주도 돌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 이게 빵처럼 돌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돌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빵처럼 보여요. 저도 금식 기도를 이렇게 네, 오래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금식 기도를 할 때 한 일주일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그 우리 친구는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제일 먼저 막 나와가지고 물을 뽑아 먹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40일 금식 땡 끝나니까 뭐예요? 먹는 거. 길에 내려오니까 무가. 예?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게 내려오니까 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먹어가지고 큰 일 날 뻔했다. 왜냐면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찾아와서 먹는 것, 이 요구를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할. 이 말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신명기 6장에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사람의 욕구를 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깊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천국 가면 보세요. 천국 가면 먹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여러분, 천국 가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안 먹어도 돼요.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소가 있어요. 그거 있지만 그거 안 먹어도 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가봐야 알죠. 거기 가면 먹을 것 때문에 배도 안 고파요. 거기 눈물도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빠져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뭐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속으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는 천상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영이 날마다 깊어지면요. 깊어진 사람 보세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영이 깊어지게 되면 뭐 1분의 1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다고.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관심 있는 거예요. 마치 앞에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선지자 있잖아요. 안나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2장에 보시면 안나선지자가 나오는데 뭘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2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읽읍시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00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가 할례받으러 한 그것을 나는 받아. 깊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무슨 세상에 그런 게 그렇게 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덜 된 사람들 있잖아요. 덜 익은 사람. 예수로 덜 익은 사람들은 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죠. 누가 먹고 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84년 이렇게 90 몇 살이잖아요. 90몇 살이니까 100살이 넘어섰죠. 과부된 지 8년 만에 얘 혼자 84년을 살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 뭐예요? 금식하며 그랬으니까 평생 100살 넘도록 금식했겠습니까? 뭘 또 먹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도 먹이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 우리 삽시다. 세상 걸 다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은혜의 생활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그 기도 이후에 마귀들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인간들의 욕구에 필요한 먹을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그 은혜 속에 잠겨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공적이 기도하다가 왔다고, 또 주님을 예찬하다가 왔다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롭게 임직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